미국에서도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주요한 금융계 인사들, 예컨대 저기 워렌 버핏 같은 양반들은 비트코인이 버블이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류의 버블이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근데 그 양반이 얼마 전에 내가 그렇게 발언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또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고, JP 모건은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1971년도부터 80년도까지의 노란색이 금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7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71년도 8월 15일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합니다. 그러면서 브�retton 우드 체제가 종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법정화폐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명목뿐인 화폐가 됩니다. 그걸 불환화폐라고, 금이랑 바꿔주지 않는 화폐. 그래서 우리가 쓰는 화폐 제도가 처음으로 상품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중앙은행의 강제 통용력이라든지 정부가 보증하는 그 신용을 믿고 돈을 쓰는 시대에 진입한 거죠. 그러면서 금이 원자재 시장과 별개로 이제 금융시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한 온스당 한 30불 정도 되던 금이 80년에 이르러서는 온스당 한 800불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지난 6, 7년간의 그래프와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그래서 튤립 버블은 1600년대에 한번 튤립이 휙 올랐다가 푹 꺼집니다. 이런 뾰족한 봉우리 모양새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금 버블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80년도까지 쭉 올랐다가 튤립처럼 떨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은 온스당 한 1300불 정도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실러 같은 경제학자는 금융적인 금시장도 버블인데 이 버블은 꺼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은 지금 원자재 시장 제외하고 한 8천조 원 정도의 금융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쩌면 암호화폐가 어쩌면 버블인데 금 버블처럼 좀처럼 꺼지지 않는 버블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버블은 2000년대 초반의 나스닥 버블입니다. 당시 나스닥 기술주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이 한 6.8조 US 달러. 당시 미국의 명목 GDP가 한 10.8 US 달러였으니까 명목 GDP 한 65.5%가 나스닥 기술주의 회사 가치들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이었던 거죠. 근데 나스닥 버블도 아시다시피 그때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면서 꺼졌죠. 근데 나스닥은 지금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예전 수준으로. 그리고 그 버블이 꺼진 이후에 일어났던 기술 혁신들은 진짜 그 버블 시기보다 훨씬 더,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한 변화를 우리 생활에 실제 가져왔죠. 그 버블 이후에 구글 같은 회사가 나타났고, 그때도 버블기에도 있었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훨씬 더, 지금 아마존 이펙트라고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거대한 플랫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이 다 인터넷 혁명기에 그렇게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은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버블도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카를로타 페레즈라는 이제 영국의 경제사학자가 만든 그래프인데, 그래서 페레즈 기술 상승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철도 혁명서부터 산업 혁명, 그리고 인터넷 혁명까지 모든 기술 혁명이 이 그래프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아주 혁명적인 기술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인스톨레이션 단계, 그 설치 단계와 설치 단계 이후에 아주 혼란기인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디플로이먼트 단계, 적용 단계로 두 단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철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를 미국 전역에 막 깔아야 되면 그 사람들이 철도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어떤 상상력, 이런 것만으로 거기 철도를 전 미국 국토에 까는 엄청난 사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수반하죠? 버블이 수반하는 거죠. 그래서 철도 혁명기에도 철도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깔았을 때 엄청난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인스톨레이션 단계를 그래서 도금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황금 시대가 아니라 그냥 도금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버블기와 혼란기를 지나면 정말 철도가 다니면서 실제 삶을 바꾸는
디플로이먼트, 적용 단계에 가는 거고 그것은 도금 시대가 아니라 이제 황금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를로타 페레즈의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혁명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그리고 각 가가호호마다 국민 PC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가에서 약간 보조금을 줘갖고 싼 가격에 펜티엄급 컴퓨터를 집집마다 가가호호 한 대씩 놓는, 사실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왜 그냥 PC통신 쓰면 되지 왜 이런 걸 하는, 또 이게 무슨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게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많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인터넷 그 IMF 위기를 극복하고 인터넷에서 약간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그런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런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의 인프라가 깔릴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프레드 윌슨의 주장은 지금 암호화폐 이 버블기는 이 인스톨레이션 단계 혼란의 마지막에 불과하고 앞으로 터닝포인트가 경과하고 나서는 이것이 성숙 단계, 즉 골든 에이지로 접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반대의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저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든 버블은 우리가 지나봐야지 이것이 어떤 버블이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어떤 버블일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정말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섣부르게 사기나 도박으로만 이렇게 폄하하는 순간 그것의 가능성들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블록체인의 한번 본 모습을 보시고 지금 뭐 이거 투자 열풍, 투기 열풍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조금 유보하셔도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